주인이 연락을 본인이 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떻게 또 주인 전화를 받아요? 주인 전화를 받은 거예요? 네, 주인 전화 받아가지고 좀 있으니까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. 뭐라고?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요. 아직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지금 3주 동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전화하니까 6주 동안 전화 안 한다. 그러니까요. 네. 어머니, 아니 아버님 그거요. 어떻게 3주 동안 연락이 안 돼요? 저는 그 어렸을 때 저희 그 부모님들한테 저희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. 그 한갓 미물인 참새도 밤이 되면 제 집을 찾아가는데. 네, 잘 알았어. 지저로 가신다. 어떻게 마무리 형장인 인간이라는 사람이 밤이 되면 제 집을 안 찾아오느냐. 예방하지 말아라. 불필요하게 돌아다니지 말아라.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. 그리고 살았어요. 와이프가 고민이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뭐 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같이 붙어서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? 이 글도 안 되죠. 근데 그건 아버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. 어머니 군산으로 떨어져 있지 전에도 고민이었던 거잖아요. 아, 그래? 안양천이요, 아버님. 안양천은 같이 살 때 아니에요, 아버님. 군산에서 일할 때가 아니잖아요. 아니, 정확하죠? 뚱뚱이들 날카롭다니까요, 내가. 깜찍잖아요, 아버님. 뭐 얘기해 주세요, 아버님. 아니, 그, 이은자 씨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엄청 잘하셨나봐요. 못했어요. 잘하시네요. 예.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상황으로는 혼자 사셔야 될 분이 결혼하신 거예요. 결혼을 하시고. 네. 이제 같이 살면서 어떤 느낌이 어땠어요? 처음에? 엄청 좋았습니다. 엄청 좋았습니다. 지금도 좋습니다. 아, 시종일관 지금까지 좋습니다. 잠깐만요. 왜 안 들어가요? 옆에 따님이세요? 따님이 계속 무슨 말을 하는데 계속 인상을 쓰세요. 아니다 이거지. 네, 저 아빠랑 1년에 한 번 통화만 많이 한 거고요. 에? 네. 아버님 뭐? 딸은 맞죠? 딸, 친딸 맞죠? 아, 예. 제가 예. 사랑하는 딸입니다. 곧 있으면 이제 일본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예, 결론적인 딱 그 순간에 딱 연락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갈까 말까를 상의할 그렇죠. 때 그 시점. 아버님 유학 가는 거 모르셨어요? 아니, 가는데 기분이 가는 어떠세요? 가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. 잘 알고 있습니다. 잘 알고 있고. 아니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대학도 많고 예, 여기서 배울 것도 많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나가느냐. 이런 생각이고 또 굳이 나간다면 뭐 서유럽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지. 아니 이거 아니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. 예, 하필이면 사실 우리 민족 감정으로도 싹 바람직하잖아요. 일본으로 간다고 그러니까. 뭐 더더군다나 그 요즘 그 뭐 원자 뭐 샷자샷자고 뭐 이러는데 원자 뭐 시우자고 지금 무엇이 좋다고? 아이고 어서 잘 가십시오. 잘 다녀오십시오. 그런 말씀을 자녀들한테 그런 상. 아 저는 말씀 따님하고 했어요. 따님하고. 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. 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. 이거 아니요.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혼자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? 따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? 한창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. 아 그때 얘기를 했으면 좀 고려는 해봤을 텐데 그렇죠! 얘기를 못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? 그러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가서 처음에 약간 서운하죠. 아빠는 저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셨거든요. 아 딸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. 아 우리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나한테 신경 안 쓰는구나 이런 느낌 아니, 갖고 있어. 애정은 느끼는데요. 아, 나 전혀 안 그런다니까요. 아, 아니 진짜 아니 이 사탕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아니 아버님 커뮤니케이션 예, 아버님 들어보고 있어요. 아버지 얘기 좀 해. 소통이 된다는데 언제 소통하는 거예요? 아버님의 소통. 아니 아버지 텔레파시를 보낸다니까. 텔레파시예요. 애정은 느껴요. 아빠가 아 날 좋아하는구나 이건 아는데. 뭘로 느껴요? 뭘로? 그냥 집에 있을 때 저랑 말할 때 이렇게 네. 다정하시거든요. 말할 때. 아 그럼요. 네, 그때 느끼는데 그럼요. 뭐. 지금 아버님 우리한테도 다정해요. 네. 아, 저희 생일도 모르고. 네. 아 진짜? 생일날도 전화 안 와요? 생일 아예 몰라요. 에서 아, 진짜 알죠 알죠. 3월 5일. 아 3월 5일 아니에요? 아 3월 10일에 3월 10일. 아 5월 10일인가 5월 10일. 3월 5일 아니에요. 5월 10일. 잠깐만 잠깐만. 오빠 생일 언제? 그때 주무셨던 그 남자분 아니에요? 3월 5일. 강승희는 3월 17일.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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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몰라. 아니야. 아버님 그냥 가만히 계시죠. 두 분 다 그늘은 없으세요. 그러니까 저는 저런 방법이 있어요. 어떤 방법이? 저는 종교를 딴 남자 아니죠? 블록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떠봐요.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느냐. 혹시 내가 다른 남자라도 난 지금 어디 나가도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있을 것 같다. 왜 나를 방치하느냐. 그렇게 당당해요, 어머니?